오늘 궁팡 오시는 분들 들을 스티커 제작했어요. 정세가 갔다 올게. 꾸띠우 갔다 올게.
앙팡이, 후추, 정세기, 집사, 으띠입니다. 오늘은 제가 궁디팡팡 캐페스타에 다녀왔는데요. 거의 제 전 재산을 다 털린 것 같아요. 지난 궁디팡팡에서는 새로운 물건을 많이 사보는데 돈을 많이 썼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써보고 좋았던 제품들을 쟁여놓는데 돈을 더 많이 쓴 것 같아요. 궁디팡팡 캐페스타는 내일 토요일과 내일 모레 일요일에도 계속되니까 제가 구매한 제품들 빠르게 빠르게 보여드리고 이제 여러분들 내일 쇼핑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먼저 이건 유명한 그 조개 모양 빗이에요. 저는 되게 촘촘한 다른 빗을 쓰면 애들 생털이 뽑히는 것 같아서 좀 그랬는데 이번에 애들도 시원해 하는 것 같고 털도 꽤 이렇게 나와 꽤 잘 나와요. 아멘. 야 이걸 다 먹으면 어떡해. 다 뜯어놓으면.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최애 간식 캣만두입니다. 캣만두인데 이거는 입자가 작은 캣만두예요. 저희 애들은 큰 캣만두를 잘 못 씹어먹어서 이거 거의 10개 넘게 되는 것 같아요. 빗 종류를 제가 또 두 가지 더 사봤어요. 하나는 이런 뭔가 샤워브러쉬 같이 생긴 그런 빗이죠. 이거 애들이 시원해 한다고 해서 샀는데 좀 가만히 좀 있어봐. 이렇게 빗어주는 건가 봐요. 근데 이거는 어디다 쓰냐면 고양이에다가 하는 게 아니라 침구나 옷 같은 거에 이렇게 긁어내는 역할을 하는 고무 빗입니다. 다음은 저희 아이들이 이 파우치 종류 중에서 기호성이 가장 좋은 네코 파우치를 사봤어요. 그 다음은 양펀치라는 제품이에요. 제발 타밀대 고양이야. 세탁기 돌릴 때 이 스펀지랑 같이 돌리면 여기 고양이 털이 다 붙어서 나온대요. 그 다음은 건강한 뜻에서 이렇게 대용량 트리스를 사봤어요. 겐스타에서 유명한 이런 열빙어 저 사봤습니다. 한번 먹여보려고 해요. 한번 먹여볼게요. 먹을 줄 모르나 봐. 너무 커서. 너네 이거 먹을 줄 모르지. 너네 이런 거 먹을 줄 모르지. 비싼 거. 그리고 인스틴트 부스에 가서 이런 제품 이런 거 테스트 해보려고 하나씩 사봤어요. 정세이가 빵 꺼낼 것 같으니까 치울게요. 다음은 요거는 또 다른 부스에서 샀어요. 자연 담은 팻이라는 부스에서 돼지고기 트리스를 한번 사봤고요. 그리고 맞다따비랑 사는 부스에서 맞다따비 추출물을 사봤어요. 이거 뿌렸는데요? 이거 완전 자리를 빼고 먹었는데? 침 흘리고 난리 났어. 주정뱅이 아저씨와 함께 이거 이거는 치약이랑 칫솔이 일체형으로 나온 제품이에요. 돌돌돌 돌리면 여기 치약이 나와서 아! 그리고 주아펫에서 이런 장난감 긴 거를 잔뜩 사봤어요. 그리고 오방놀이에서 이런 누리추 저번에 한번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사봤어요. 이거는 프로바이오틱스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좋은 프리바이오틱스 제품이에요. 그리고 차후추를 부스에서 신장 건강 유지용 추루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를 쟁였어요 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종이로 된 고양이 바구니를 샀어요. 계란판 재질이에요. 계란판 재질.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. 고양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리고 오늘 초록매실을 구독자분들이 되게 많이 주셨어요. 이거 말고도 작은 것도 막 있고 과자도 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캐리커처 막 나 몰래 신청하고 막 해주시고 역시 감자가 최고야. 오늘 만나서 인사해주신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주말에 가시는 분들도 사냥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.